자, 그러면 지금 그 음악 편집을 해보고 싶다는 분의 그 약간 그 PC 견적을 물어본 분이 있어가지고 한번 여기서 이제 한번 그냥 골라보기로 해요. 일단은 멀티미디어 편집 쪽이기 때문에 CPU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 비싼 그좀 가격대는 어느 정도 300만 원이면 솔직히 조금 과할 수도 있거든요. 해서 한번 그냥 싼 걸로 한번 가볼게요. 싼 걸로 가면 싼거 가면 그러니까 일단은 2700X 정도로 한번 가드릴게요. 싼 스펙이면 그 메인보드는 좀 이제 좋은 거 써야지. 그 메인보드를 CPU 소켓, AM4 소켓 가야 되겠죠? 그리고, X470. 약간 그런 편집이 필요하기 때문에, 잠깐만요. 제품 정보. 아, 이게 있구나. 잠깐만요. 나 이거 뭐좀 확인해 보고 올게요. 이게 좋다는 그거였지? 어쨌든 그 메인보드는 사실 메인보드가 좀 인기 상품순. 제조사를 한번 좀, 한번, 이걸로 한번, 그냥, 이거였나? 잠깐만요. 이거였나요? 아니, 왜냐면, 아는 분이 추천을 해준 게 있었어. 이걸로 가자. 이걸로 가고, 그리고 이제 그 멀티미디어 편집이다 보면요. 솔직히 제가 그 동영상 파일은 그 인코딩 하는 시간이 있어요. 인코딩 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음원 파일은 그 인코딩 하는 게 뭐, 어떤지 제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냥 메모리는, 메모리는 만약에 방송을 할 거면 조금 메모리가 더 들어가고요. 근데 작업을 하실 거면 일단은 최소는 16기가 권장이에요. 최소는 16기가 권장이고 그리고 뭐또뭐좀더 쓰고 싶으면 32기가까지 그냥 듀얼 채널 16기가 2개 그걸로 끼시면 되고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좀 나중에 할게요. 그래픽카드는 이게 게임을 할게 아니기 때문에 게임을 할게 아니라서 일단은 좀 가고 그리고 뭐 소프트웨어를 깔아야 되기 때문에 그 SSD는 조금 그 뭐냐 M.2 갈게요. 조금 돈이 있으면 500기가 꽂고 좀 돈이 좀 애매하다 그러면 그 250기가 꽂고 일단은 뭐 게임 같은 거뭐안 깐다는 전제로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많이 안깔 거면 기본 그 시스템 돌리는 것만 깔 거면 250을 쓰시고 소프트웨어를 좀 많이 깔고 싶으면 500 가시면 돼요. 그냥 일단 250으로 넣을게요. 250기가로 M.2고요. 그리고 뭐 작업 많이 할 거니까 그 HDD 또 하나 좀 달아줘야죠. HDD는 좀그 디스크 용량 좀 그냥 넉넉하게 갈게요. 좀한 2테라 정도?
용량 역시 그 뭐냐 쓰고 싶은 거 고르면 되고요. 조금 좋은 거를 달까 아니면 솔직히 좀 좋은 거 달면 좋은데. 이거 갈게요. 시게이트. ODD 없고 그리고 케이스는 뭐 케이스는 제가 요즘 그냥 밀고 가는 게 있기 때문에. 케이스는 제가 요즘 써서 쓰고 있는 거라서 밀고 가는 게 있어요. 이거 맞나? 맞는지 좀 한번 확인해보고. 이거 맞네. 이거. 그리고 파워는 사실 가성비면 좋긴 한데 작업을 할 거니까 전문 작업 할 거니까 700. 그리고 키보드 마우스 이런 거안 쓰실 거고 모니터는 쓰고 싶은 거 쓰세요. 모니터는 어차피 음원 작업할 거면 일단은 뭐 띄워놓아야 되는 게 많으면 그냥 그큰거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아 맞다. 그 AMD 프로세서의 그 쿨러 기본이 있으니까 그냥 그 쿨러는 그냥 기본 가셔도 되고요. 사운드는 내장 원해요, 외장 원해요? 왜냐면요, 사운드 카드가, 근데 좀 좋은 게 좋은 건데, 그쵸. 쓸라면 내장이 낫죠. 근데, 사운드 카드는요, 스피커 채널은 그럼 7.1 채널 쓰는 게 좋기는 해요. 채널 제일 많은 거. 근데 그7.1 채널 중에서 내장형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제 외장형 USB를 연결하면요, 그 들고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꼭 외장형을 쓰지 말라는 건 아닌데, 아니 내장형을 쓰지 말라는 건 아닌데, 그 내장형은요, 아니 외장형 그 USB 연결해가지고 책상에 올려놓을 수가 있잖아, 사운드 카드를. 그래서 그 마이크나 이어폰 같은 거, 헤드셋 같은 거 연결하기가 거기선 좀 편하겠죠. 그래서 그거 추천드리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 외장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잠깐만 좀 보고, 일단은, 예. 네. 추천은 뭐 이런 걸로 하는 거고요. 잠깐만요. 사운드 블라스터. 사운드 카드를 어쨌든 그냥 뭐 이거 정도로 추천을 드렸고요. 근데 여기까지가 138만 원이에요. 그래서 그래픽 카드는 그리고 어느 정도는 돌려야 되거든요. 왜냐면 분명 이게 작업을 할때 다른 부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내장 그래픽보다는 조금 그 부담을 낮춰주는 게좀 해가지고 그 물론 그래픽 카드를 이제 지금 유통이 되는 것 중에 좀 저렴한 편을 쓸 거면 1050 시리즈 그냥 달면 돼요. 근데 어느 정도 조금 그러니까 좀싼거 말고 좀 그냥 적당한 가격.
그러니까 게임은 좀 전문적으로 할 거면 솔직히 1070 이상은 달아야 되는데, 뭐 RTX 2080 이거는 지금 몇백만 원 나가니까 그건 안쓸 거고, 한 1060? 한1060 정도도 괜찮기는 해요. 그러니까 솔직히 1060 달아도 200은 안 돼요. 아, 100을 가끔 해보고 싶어요. 옵션은 1060도 옵션 타협하면 돌아가죠. 지금 이게 100을 하고 싶다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가끔 게임을 해보고 싶다.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지금 그 램도 일부러 제가 16기가를 껴드린 거거든요. 왠지 그럴 거 짐작이 있거든. 왜냐면 이게 사람이 작업하면서 게임도 하고 싶잖아. 게임도 하고 싶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지금 1080 Ti가 지금 시중에 많이 없어요. 1080 시리즈가 요즘 많이 없는 게, RTX 2080이 나왔잖아요. RTX 시리즈가 나오는 바람에 1080 시리즈가 요즘 시중에 많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RTX 시리즈를 가면 최소 가격이 이 정도야. 최소 가격이 160, 170이 그냥 넘어요. 1080 시리즈가 그래픽 카드 다음 세대가 나왔어요. 엔비디아 거. 네, 다음 세대가 RTX로 나왔고요. 그래서 1080 시리즈가 지금 요즘 많이 유통이 안 돼요. 그래서 풀옵션 돌릴 거면 1070 Ti 정도는 가셔야 돼요. 아, 물론 방송으로 배그를 할 거면 여기서 최소 1080 가야죠. 어쨌든 그래서 1070 Ti. 이거 끼자. 아, 방송은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좀 CPU 인텔 거로 가면 CPU 가격이 너무 CPU 가격이 한 몇십만 원 차이가 나요. 이 비슷한 스펙으로 인텔 CPU를 맞추면. 그래가지고 일단은 요 가격으로 좀그이 가격으로 좀 이제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현금 가격이에요. 지금 10월 기준으로. 그래서 CPU는 2700X 꼈고, X470에서 그래도 전문적인 음악 편집 작업을 해야 되니까 좀 이거 좋은 거 하고, 아, 이거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 이거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 그리고 다시 보기 남잖아요, 방송국. 한달 동안은 다시 보기 남고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 이거. 그리고 램은 또 배그도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왠지 예상을 하고 이거 8기가짜리 두개 껴가지고 16기가 됐고요. 그리고 방송하실 거면, 그러니까 원래 16기가 정도 맞추는데 방송을 할 거면 조금 더 올리기는 해요, 램은. 그리고 배그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제가 원래 GTX 1050 시리즈나 1060 시리즈 추천하려고 했는데 배그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제가 1070 Ti 추천해드린 거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소프트웨어는 깔아야 되니까 SSD 250, 250기가 좀 그래도 읽기 속도 좀 빠르라고 M.2 NVMe로 넣은 거고요. 그리고 좀또 작업 파일 저장해야 되니까 이거는요,
HDD, SSD하고 HDD 용량은요, 만약에 더 끼고 싶으면 더 용량을 늘리셔도 되긴 해요. 대신에 돈을 더 내야죠. 그럼 돈을 더 내야 된다는 거는 좀 감안을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케이스는 요즘 그냥 제가 쓰고 있는 거. 이거 그냥 꽂혀서 추천드린 거고요. 파워 좀, 아무래도 전문적인 작업하면 오랜 시간 또 컴퓨터를 켜야 되니까, 넉넉하게, 좀 규격 넉넉하게 좀 했고요. 그리고 사운드 카드, 이거는 솔직히 바꿔도 되기는 해요. 근데 일단은 USB 꽂는 외장형 중에서는 제일 좋은 거고요. 근데 솔직히 이거 사운드 카드는요, 듣는 느낌이거든요. 사운드 카드는 개인적으로 듣는 느낌이에요. 물론 이제 PC에 연결을 하게 되면 이 사운드 카드에서 출력되는 걸로 입력이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사실 일단은 작업을 하셔야 되니까 사운드 카드는 꼭 필요한 것 같고, 다른 거 튜닝은 제가 안 껴드렸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안 껴드렸고, 아무래도 음악 작업 이런 거 하실 거면 헤드셋하고 마이크 필요하면 마이크도 쓰셔야 될것 같고, 그거는 일단 제가 추가로 끼진 않았어요. 마이크 같은 거는. 근데 왠지 마이크가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아무래도. 그래서 여기 추가 상품 넣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렇고 그래서 일단은 부가 서비스 사항에 조립 이런 거는 안 넣었는데, 이게 딱 현금 가격으로 199만 원, 200만 원은 안 넘어갔어요. 일단 200만 원은 안 넘어가게 맞춰 드렸고, 이건 다나와 기준이니까. 하여간 이렇게 맞출 수 있다는 거. 이럴 수는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예로 든 거고, 나중에 살펴보고, 님이 이제 다나와 들어가가지고 다른 부품들도 한번 좀 살펴보고, 좀더 그냥 끌리는 거 있다, 더 끌리는 거 있으면 그냥 더 끌리는 걸로 해도 돼요. 예. 이거는 제가 강요하는 건 아니니까. 저는 컴퓨터 파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저도 조금 내가 원하는 거 있잖아요. 방송을 하면서 조금 원하는 그런 PC 스펙을 맞추고 싶은 욕심은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냥 좀이 껴본 거고요. 나도 한번 좀 껴본 거고요. 그렇단 얘기예요. 아, 가동되는지 여부요? 이거 호환석 체크하면 돼요. 호환석 체크하면요, 딱히 호환 문제 없어요. 보통 호환성 문제가 없으면 엔간하면 가동이 돼요. 그래도 음원 편집을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제가 좀 그냥 메인보드도 조금 약간 그냥 전문가용 스펙 메인보드 이런 거, ATX 사이즈로 맞춘 거예요. 마이크로 ATX 조그만 거 하면 그거는 조금 버거울 수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맞춘 거고요. 이거는 절대적이진 않으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